위로가 돼요. 아, 그래. 뭔가를 하고 있고 나 꼼지락꼼지락 거리지만 가고 있구나. 근데 그 당시에 약간 좀 힘들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어쨌든 만났을 거 아니에요? 만났죠. 많이 만났어요. 저는 세상에 이렇게 많은 종교가 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. 아, 우리나라에? 다 와서 자신의 종교를 위로하죠. 다들 물론 너무 감사해요. 뜨거운 마음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신다는 건 알겠지만 문만 열면 문 앞에 그 종교 관련 서적들을 놓고 가시고 어제 도복도 보내주세요. 도복이요? 도에 관련 뭐 왜냐면 이제 그분들은 산에서 단체 생활 하시는 분인데 제가 당분간 쇠속과의 인연을 끊고 거기서 단체 생활을 해야 된대요. 근데 도복이랑 식단 같은 거. 막 독지가 여러분도 막 이제 전화를 해주시죠. 독지가? 자수성 가신 거예요. 20년을 너무 고생을 하고 막 너무 힘들게 살았지만 성공을 하셨대요. 이제 한 달이 걸려 선배님이 가서 저녁이라도 먹자. 그런 거 거절을 잘 못해요. 소심해서. 예, 그러고 가는 거야. 그러면 막 호텔 레스토랑하고 막 데리고 가. 그러면 이제 그 분이 이렇게 되게 우아한 귀부인이세요. 오세요, 정선희 씨. 앉아요. 이런 긴 의자에 그분이 저쪽 있고 제가 여기 있어요. 많이 힘들죠? 아, 예. 그래요.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주시면서. 산다는 건 사계절을 잇는 거나 마찬가지예요. 뭐 이러면서 되게 우아하게 그래서 술을 한 잔 이제 하자고 그래서 자리를 이렇게 옮겨서 술을 한 잔 던져. 아, 그러면서 이제 살아온 일이신데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. 근데 지금 그런 내공이 딱 느껴졌어요. 이분이 술이 이제 좀 들어가. 이게 술이 이렇게 들어가시면 사람이 이제 긴장이 좀 풀리면서 그러니까 약간 저를 보면 무장해제 되는 게 있으신가 봐요. 요즘도 이렇게 저를 보면 갑자기 자기 소름을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러니까. 그런 일들을 떠올리셨는지 이렇게 막 마시다가 선희 씨 그래서 혹시 이영재 씨예요? 그런 나는 종교가 없어요. 그런데 이런 말이 있죠 성서에 이 또한 다 지날. 할 필요 없어, 선희 씨? 선희 씨 혼자야. 세상은 혼자야. 처음에는 다 같이. 인생은 어차피 사계절의 옷을 입는 것 같아. 한 두 시간 있다가 인생은 혼자야. 어차피 혼자야. 이러면서 뻥뻥 우시는데 제가 어떻게 할 게 없어서 이렇게 안아드렸어요. 이렇게 안아드리고. 괜찮으세요. 잘 살아셨어요. 잘 살아오셨고. 정말 이렇게 어깨 겨드랑이에 얼굴을 묶고 오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너무 잘 사시고 너무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. 제가 봐도 이렇게 자랑스러운데요. 물론 그게 마무리가 됐어요. 그러면서 느껴가는 게 뭐였냐면 어차피 세상은 다 아픈 사람들 투성인 거예요. 제가 라디오를 하면서 치유가 됐다고 말을 많이 해요. 다 아파요. 그러니까 악소리조차도 못 낼 정도로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. 저는 그래도 이래저래 해도 제가 돈을 벌어서 제가 어떻게든 꾸려나가잖아요. 근데 그거조차도 건강이 허락이 안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렇게 돼요. 좀 창피해져요. 그 사람들 앞에서 계속 엄살 부리기가. 그러니까 참, 너희들이 뭘 알아?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싫어요, 전 제가. 최하정 씨의 위로는 어떤 위로였나요? 아, 수분팩 꼭 하라고, 자기 전에. 현실적인 위로. 네. 제가 힘들 때 정말 그런 생각을 이제 많이 웃었던 게 환기를 시켜주는 거예요, 최하정 씨는. 예를 들어서, 언니는 늘 즐거워? 늘 행복해? 그럼, 선희야, 언니는 그렇진 않아. 언니는 근데 그게 어때? 어떻게? 그런 방법을 묻고 싶잖아요. 왜 그렇게 유지가 되고 그게 그 기운이 유지가 돼? 그럼 그때 이제 최하정 씨가 뻔한 말을 했다면 기억에서 지웠을 텐데 난 오메가 3를 먹어. 난 오메가 3를 먹어. 이 얘기를 이렇게 선희가 하니까 되게 이상해 보이잖아요. 아니에요, 저는. 근데 저는 웃기는 걸 너무 좋아해요. 저 그런 의미에서 네,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. 그래서 막 심각하고 이럴 때 막 언니 어떻게 해야 돼? 그럼 일단 수분팩 하고 오메가3 먹어. 너무 좋죠. 예. 그 오메가3 얘기를 하면서 언니가 언니 이거 먹는데 너무 좋아 이러면서 꺼내요. 근데 내가 이렇게 보면 뭐야 이건 성분이 아 오메가3 이건 특별한 거야 하면서 병을 가져와요. 전 특별한 것만 먹거든요. 그 오메가3가 자기 젊음과 에너지의 비결이라고. 아니 명란젓도 특별한 것만 드시니까. 저요. 오메가3 너? 아,
이건 보통 오메가3가 아니야. 딱 병을 이렇게 자기가 설명해준다고 이렇게 하더니 점점점.